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스문 도디입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데일리룩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데일리룩을 작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하울 영상처럼 말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데일리룩 겸 쇼핑 하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왜 구매했는지, 구매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매한 것들 자랑도 할 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지금 개 짖는 소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복실이 줄리는 아니고 남의 집 개 같아요. 아무튼 2018년 첫 데일리룩 봄 봄옷 쇼핑 하울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짠! 제가 이번에 산 봄 옷들입니다. 사실 택배가 덜 왔는데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에 나눠서 찍던지, 아니면 그냥 나머지 옷들은 브이로그 안에서 보여드리면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던지 하려고요.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옷이에요. 이 니트인데, 어느 날 11번가 쇼핑을 하는데 11번가 세일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고민 끝에 딱 하나 겟했습니다. 이게 너무, 제가 노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노란색을 많이 못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란색이 좀 잘 안 어울려요. 특히나 쨍한 노란색은 정말 전혀 안 어울리는데, 이건 좀 톤 다운된 뭐랄까 개나리색? 연노랑색? 이어가지고 저처럼 뮤트톤 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어울릴만한 색상이고, 이게 봄 색깔, 그 쇼핑몰 그 색깔 그대로예요. 봄, 너무 봄 느낌이 샤랄라 샤랄라 나가지고 코디 그대로 구매하고 싶었지만, 치마 코디된 치마는 조금 짧아 보여가지고 저는 치마는 같이 못 샀는데, 어쨌든 봄이다 라고 느낄만한 그런 코디를 해주셔가지고 홀린 듯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팔 부분은 퍼프 형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라인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이렇게 세로 라인으로, 그리고 이 디테일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괜찮은 봄 니트 하나 겟했습니다. 제가 코디한 대로 베이지색이나 하얀색 이렇게 밝은 톤의 스커트랑 같이 코디해도 예쁠 것 같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검은색 바지랑 매치를 했는데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청바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코디하기도 쉽고 굉장히 봄에 잘 입을 것 같은 연노랑색 니트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짠! 이 옷입니다. 이거는 연보라색 셔츠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의 컬러는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에도 되게 보라색 코디 아이템들이 되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보라색 옷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한 가지가 이 셔츠예요. 니트랑 마찬가지로 조금 쨍한 보라색이 아니라 좀 흰기가 섞인 보라색이어서 굉장히 밝은 보라색인데, 저는 노란색과 마찬가지로 이런 컬러풀한 옷은 잘 안 어울려서 잘 안 사는데, 이 색깔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봄에는 진짜 이런 셔츠에 바지, 아무 바지나 입어주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셔츠 디자인은 그냥 좀 베이직한 기본 디자인인데 이 색상에 반해가지고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의 컬러 옷을 한번 장만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 옷, 이 셔츠 괜찮은 것 같아요. 저거랑 같이 구매하게 된 보라색 옷 두 번째 시간, 올해의 컬러 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쨍한 보라색을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라색 옷을 사고 싶은데, 제가 잘 어울리는 이 블랙 컬러와 함께, 이게 근데 블랙 비슷한 네이비예요. 컬러와 함께 이렇게 보라색 꽃이 그려져 있는 원피스를 발견을 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별로 고민도 안 하고 후기도 안 읽어보고 그냥 그 상세 샷을 보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나는 올해의 컬러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입고 싶은데, 또 너무 다 보라색이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같이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원피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저께 한번 입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때 이게 스타킹을 신고 같이 입었는데 빨리 봄이 돼가지고 단독으로 얘만 빨리 입고 싶더라고요. 목쪽에는 이렇게 프릴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단추 하나로 이렇게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원피스로 넘어간 김에 원피스 먼저 다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기본 베이지색 원피스인데요. 제가 원래 얘를 파란색이었나? 파란색 원피스랑 이 원피스랑 두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원래 좀 가을 웜톤, 뮤트톤이라 이런 색이 훨씬 잘 받아요. 그래서 예쁘기는 하늘색 원피스가 제 눈엔 더 예뻤는데 사기는 이거를 샀습니다. 이 치마가 이렇게 주름지어 있는 치마고 이런 봄꽃 패턴들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허리끈도 뒤에 달려있어서 앞으로든 뒤로든 이렇게 묶어서 코디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스커트든 원피스든 기장이 긴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얘도 조금 기장은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 이 쇼핑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하늘색이랑 이 색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색깔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사놓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랑 잘 어울리는 색이 우선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색깔을 샀는데 봄이랑도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가을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색깔이라 봄, 가을 잘 입을 것 같아서 이 색으로 겟했습니다. 살 때 조금 망설였던 게 가격이 조금 있어서 제가 제 기준으로는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쁘니까 사야지 뭐 어떻게 답이 없었습니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원피스는 이게 다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얘는 제가 사실 이번에 산 옷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을에 산 옷인데 가을 데일리룩에 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아직도 팔고 있는 옷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봄에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원피스라서 제가 이거를 브이로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가을에 있었던 제 친구 결혼식 때 부케 받은 날에 제가 이걸 입고 갔는데 결혼식 하객룩으로 과한 게 아닌가 엄청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절대 과하지도 않았고 예뻤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예쁘다고 해줘가지고 얘도 아까처럼 똑같이 치마에 주름이 있는데 얘는 아예 끝에까지 다 주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너플너플거리는 이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을에 사긴 했는데 정말 봄 원피스예요. 그리고 이 허리끈, 이거 허리끈으로 이렇게 허리를 묶어서 앞으로도 리본을 묶을 수 있고 뒤로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소매도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혹시나 올 봄에 친구 결혼식 때 부케 받는 분들 계시면 이거 강추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피스. 이 원피스는 제가 구매한 곳 말고 다른 곳에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같은 원피스지만 훨씬 저렴하게 나온 쇼핑몰이 있어서 그곳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블라우스 타임. 봄 하면 블라우스 아닐까요? 꽃 블라우스 화려하고 레이스 달리고 프릴 달리고 시폰 블라우스 봄 하면 그런 게 막 제일 많이 생각나잖아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블라우스는 두 개인데 두 개를 나란히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는 짠! 아까 보여드렸던 원피스랑 좀 비슷한 색감이고 비슷한 꽃 무늬기는 해요. 얘는 이제 그냥 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고 사실 얘도 블랙 색상이랑 이 색상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가장 잘 입고 어디든 코디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색상으로 샀는데 많이 좀 비추거든요. 그래서 나시 같은 거는 꼭 같이 입어줘야 될 것 같고 봄, 여름까지도 저는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 부분은 이렇게 프릴처럼 되어 있고 바지든 치마든 어디든 코디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고민 없이 샀습니다. 이거는 배송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데일리룩 영상에 맞춰서 와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찍을 수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산 블라우스. 두 번째는 이 핑크 블라우스인데 얘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쇼핑을 주로 하는 어플이 지그재그인데 그 지그재그라는 어플 속에서 블라우스 1위를 꽤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블라우스예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대신에 이제 받아보니까 가격 대비 뭐 좋
질이 좋다 이런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그래도 한 철, 두 철 입기는 좋겠다라는 디자인이 우선 봄봄스럽고 예쁘고 이 핑크색이 인디 핑크색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매가 조금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 블라우스랑 이 블라우스, 이 올 봄에는 블라우스를 딱 두 개밖에 못 샀어요. 블라우스를 두 개밖에 못 사서 아쉬운 저는 셔츠를 또 하나 샀어요. 아까 보라색 셔츠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입었던 걸 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에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을 법한 느낌이 오시죠? 제가 가을에 이런 색감을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올 봄에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직접 염색을 다 하셨대요. 이 단추까지도. 그래서 색감이 진짜 예쁘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을까지 잘 입을 것 같아서 샀어요. 봄가을 옷은 되게 봄가을이 짧기 때문에 뭔가 사기 아깝잖아요. 봄가을 같이 입을 만한 옷을 많이 고르려고 하는 편인데 이런 거는 진짜 봄가을 색감이 봄에는 굉장히 산뜻하게 잘 입을 것 같고 가을에는 되게 가을가을해서 손이 많이 자주 갈 것 같은 셔츠라서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것은 티셔츠 맨투맨인데요. 두 가지를 이렇게 샀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장 잘 입는 그 회색 맨투맨이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기본 맨투맨인데 그 코디를 봤는데 핏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회색으로 구매를 했고요. 우선 저는 이렇게 맨투맨은 이 옆에가 트인 것이 좋아해요. 뭔가 맨투맨만 입었는데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 밑단이 다 트여있는 맨투맨만 많이 구매를 하는데 오버핏이어가지고 크게 한번 입었는데 굉장히 핏도 예쁘고 마음에 들었어요. 기본 맨투맨을 혹시 찾고 계신다면 추천드립니다. 색상이 두세 가지 있었는데 핏이 예뻐서 다 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말 제가 스트라이프 옷을 잘 안 사는데 꽂혔어요 갑자기. 너무 예쁘고 귀엽고 치마에도 예쁠 것 같고 바지에도 예쁠 것 같고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색감은 가을가을한 색감이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고 얘도 조금 트여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코디대로 입으시면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예쁜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안 하고 구매했는데 마음에 드는 옷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블라우스 종류보다 사실은 구매해놓고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잘 입는 옷들은 이런 옷들이에요. 구매하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들 중에 두 개가 딱 이거거든요. 기본 맨투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트렌치코트 제가 가을에도 트렌치를 하나 샀는데 봄에도 봄맞이 트렌치를 하나 샀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기 전에 바로 스커트인데요. 스커트도 이번 봄에 두 장을 샀어요. 자 하나는 짠! 짠! 이렇게 생긴 레이스 스커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디는 베이지색 니트 같은 거에 이 치마 하나만 입어도 진짜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치마는 좀 짧아요. 되게 라인도 잘 빠져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을에 이런 똑같은 디자인의 스커트를 열심히 찾았는데 찾다가 그냥 가을이 지나가 버려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올 봄에 다시 열심히 서치를 해가지고 겟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잘 입고 다닐만한 롱 스커트예요. 롱이긴 롱인데 미니 같은 롱.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것도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니트 스커트예요. 제가 브이로그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그 검은색 롱 스커트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 편하게 제가 어디든지 잘 코디를 해서 입고 다녀가지고 봄에는 좀 밝은 색으로 하나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얘로 구매를 했습니다. 검은색 스커트는 트임이 좀 깊었어요. 이 정도까지. 그래서 막 다리가 보이고 걷다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좀 보이고 그랬는데 얘는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이 트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디든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 강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옷은 짠! 트렌치 스커트 아니 트렌치 코트입니다. 나 이거는 진짜 착시샷에 반해가지고 홀린도 구매를 했어요. 트렌치 구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올 봄에는.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트렌치들은 거의 다 일자핏에 좀 오버핏이었는데 캐주얼보다는 더 가까운 그런. 얘는 이 가운데 끈을 묶어 입어도 예쁘고 풀어 입어도 예뻐서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있는 옷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제가 오늘 여기 사무실에 올 때 이 니트 위에 얘를 입었는데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봄에 굉장히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렌치 코트보다 훨씬 밝은 색감이어서 제가 제 거 트렌치 코트들이랑 비교를 해드릴 수 있으면 비교해드릴게요, 색감을. 재질 같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 봄에 잘 입을 만한 트렌치 코트입니다. 이렇게 하울처럼 옷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봄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들의 실패 없는, 후회 없는 봄옷 쇼핑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쁜 옷 많이 겟하시고 봄에는 우리 향 좋은 향수 뿌리고 꽃 나들이 갑시다. 봄 데일리룩 2가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은 못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여름 데일리룩으로, 만약에 있으면 봄 데일리룩 2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